네, 시사토치 2부 함께 오십니다. 네, 2부 후반부에는 한인은행과의 도미노 인력 재편 본격화 관련 뉴스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인타운에서 경제, 은행권 취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박상균 기자를 잠시 모실 텐데, 네, 박상균 기자는 현재 유스타 미디어가 발행하는 웹 매거진 K타운 호프의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상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참 빠르군요.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참 시간이 빠르네요. 또 그만큼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한인 로컬 경제계에 있었는데요. 그 소식들을 오늘 이 시간에 알차게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이 시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이 BBCN과 윌쇼의 합병 추진의 후폭풍, 뭐 이런 관련 뉴스였는데, 이런 소식들이 한인은행과의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한인은행권의 현재 모든 뉴스의 중심은 BBCN과 윌셔의 합병 이제 결정되는 거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난주 다룬 한미은행의 발빠른 움직임이라든지요, 오늘 다루게 될 인사재편 본격화 등의 주제가 모두 그런 맥락입니다. 네. 특히 BBCN과 윌셔은행의 통합 추진 이슈는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합병 신청서가 관계 당국에 제출되는 등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통합은행 경영진들의 이제 살생부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소문이 확산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놓고 모든 그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데요. 네. 사실 벌써부터 인력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살생부 말만 들어도 좀 으시시한데 지금 사실 그 양은행의 그 은행원들 관련 직원들은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스산하고 아주 그 묘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벌써부터 인력 이동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윌셔 은행에서는 일레인 전 전무 등 고위 간부들이 함께 CBB 은행으로 곧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뭐 이미 발표가 났죠. 그 윌셔 은행의 일레인 전 전무는 이미 지난 8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오는 22일까지 근무한 뒤 네. 다음 달부터 CBB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를 맡게 됩니다. 즉 마케팅과 행정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뭐 윌셔에서 이미 맡았던 업무를 조금 승진된 자리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 윌셔은행의 알리샤 리 부장이 이제 함께 자리를 옮겨서 호흡을 맞춘다는 거고요. 사실 일레인 전 전무는 오랜 기간 윌셔은행에서 근무하며 2014년 전무로 승진한 이래는 조금 고속화 이사장이죠. 그 최고 결정권자로부터 신임을 받는 등 중용받아온 인사라서 사실 이번 이직이 네. 놀랍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승진 사례기는 하지만 상장은행에서 비상장회사로 이적하는 만큼 그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통합은행에서 경영진 구성이 이제 살생부 뭐 이제 곧 발표가 날 걸로 예상되는 그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일레인 전 전무의 위치가 애매해지면서 과감히 먼저 이적을 결심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제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묘한 기류 속에 윌셔은행 시절부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그 여성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CBB의 이제 조인김 행장의 러브콜이 서로가 적절히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서로 이게 성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그 BBCN과 윌셔의 되면 같은 업무를 중복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BBCN에서 홍보 담당 그 일을 했던 모 씨가 계신데 그분은 이제 계속 남아 있게 되나요? 지금 발표로는 BBCN 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구조고요. 그리고 윌셔 측은 따로 후임자를 뽑지 않겠다라는 거는 지금 자리를 옮기시는 일레인 전 전무를 보필하던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은행 때까지 이제 그거를 서로 잘 유지를 하면서 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젊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 라인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분 정도가 합쳐지는 어떤 부서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일레인 전 전무는 그 이제 치프급에 대해서 과연 BBCN의 경영진이 과연 치프급으로서 일레인 전 전무를 이제 흡수를 하겠느냐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외시은행 측의 고위 인사의 이름이 이동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합병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대로 경영에 대한 전반적 권력을 케빈긴 행장이 주게 되죠. 이거는 BBCN 측이 그 경영 측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개인 최대 주주로서 고석화 외시은행 이사장은 통합은행의 이사장을 맡음으로써 이제 어떤 후계 시나리오라든지 뭐 후차적인 것들에 대한 베니핏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은행권의 관측이거든요. 따라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고위 간부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BBCN 측 인사가 많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치프급들을 얘기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지금 BBC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을 띠고 있는 윌셔은행의 몰기지 업무라든지 이제 몇몇 그 강점을 띠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살아남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BBCN이 워낙에 또 강세를 띠니까 이게 좀 그 폭이 커질 거라는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합병 통합은행의 탄생의 불똥이 가장 먼저 고위 간부급 직원들에게 튀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합병 전까지 지점 통폐합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은행가 인력 이동은 늘 그렇듯이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자리로 누군가 이동하면 그 자리가 비니까 또 누군가 채워지고, 이거를 외부 영입을 할 거냐, 물갈이를 뭐 하기 위해서 내부 승진을 할 거냐, 이제 여러 막 각도의 이제 시나리오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변화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이번 경우 현재 윌셔 측 입장을 보면 일레인 전 전무의 후임 인사 말씀드린 대로 영입하거나 승진 발령하지 않을 거라고 뭐 이런 관측이 이미 얘기가 나왔고요. 확실한 거는 일레인 전 전무의 이적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은행에서 무난히 살아남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레인 전 전무의 이직은 상대적으로 더 불안 요소가 있었던 그 간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나라은행과 중앙은행이 합병을 해서 BBCN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뭐 현재 한미은행의 반일이 전무의 경우 수석 전무로 승진 발령이 나서 그 모양새를 안정시키는 승진 발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결국 합병 이후 그 새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사진 등과의 뭐 갈등에 부딪혀서 후배 금융인 동료들과 함께 대거 한미은행으로 이적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와 유사한 몇몇 움직임이 이제 터져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고위 간부 외에 런오피서 등 뭐 여러 직원들에게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윌셔라는 한 직장 문화에 적응을 해왔다든지 이미 과거 나라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 등의 문화가 싫어서 이적을 해 있는 현재 윌셔은행의 직원들이 자신의 의중과 관계없이 원위치되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타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한미은행 등에서 좋은 오퍼를 제안한다면 이적을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2005년에 설립된 올해 11주년이 되는 중견급은행 CBB은행의 과감한 변신도 이번에 그 1년 전 전무의 이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최근 들어 CFO 교체 등 간부급의 인력 이동이 알게 모르게 많았던 CBB 이 은행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과 10억 달러대로 성장해서 이제 어느덧 뭐 4-5위권으로 이제 치고 올라와 있는 그 CBB가 이제 항상 인수합병 대상으로 메리트가 있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행 이 설립 멤버죠. 그 초기를 이끌었던 최우나 현 유니티 은행장 체제가 현재 조인김 행장 체제로 변화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식구랄까 물갈이도 이제 끝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변화의 카드로 외부 인사 영입을 단행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뭐 사실상 위저은행에 있는 일레인 전 전무도 사실은 그 조인김 행장과 호흡을 맞췄던 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뭐 CBB에서 유니티 은행으로 이적한 뭐 NRE 전무 같은 경우는 또 최우나 행장하고 CBB에서 호흡을 맞췄던 분이 유니티로 이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사실상 CBB가 이제 안정세를 취하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은행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한미은행 같은 경우 10억 달러라는 자산고를 키울 수 있는 눈독을 들일 만한 은행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은행이 사실 설립 초기부터 한국계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였을 정도로
비즈니스 특화라는 차별화를 갖춘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이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좋은 오퍼가 나오면 CBB 은행은 합병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 한미은행이 물밑 작업을 통해서 CBB 같은 은행을 합병하려고 노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또 있군요. 네, 뭐 저번에 뭐 저희가 이제 이니셜로 얘기했지만 뭐 C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상당히 강력한 후보가 커머널스 은행인 것 같아요. 네. 아, 커머널스가 아니라 이제 이름 바뀌었죠. CBB. CBB. 네. 현재 행정은 조혜인 김 여자 행정관이시고요. 네. 자, 얘기의 관점을 좀 다른 데로 돌려보는데 지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라스베가스 매직쇼 제일 큰 그 행사가 아니겠어요? 여기에 은행권의 그 BBCN, 윌셔, 한미 등의 주요 고위 간부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서로가 그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뭐 아시다시피 그 한인은행권에서 그 가장 큰 고객들이에요. 자바시장 분들이. 네. 네. 뭐 당연히 한인 경제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그 매직쇼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것 매직쇼를 챙기거든요. 이 은행권에서.